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죠? 네, 실록이 오가지고 꽃이 만발한 봄날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애터미가 만나서 행복한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종희입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공직생활 35년을 하고 퇴직 준비를 하는 중에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저는 기록장에다가 여러 가지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조직생활을 하면서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 찾아뵙기, 친구들과 수다 떨기, 옆집 아줌마와 차 마시기, 영어 배우기, 일어 배우기, 한국어 배우기, 또한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3년이 지나고 제가 길을 돌아보니 너 뭐 하는 거니? 부럽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연금을 받아가지고 골프치고 해외여행 다니고 크루즈를 다니면서 그걸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를 한번 때려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요새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대. AI, 스타벅스 뭐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취업을 해야 되겠다. 어디 사회 일원에 소속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굳건히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애터미가 물건이 싸고 좋대요. 애터미가 가격이 저렴하대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못 들은 척 했어요. 그 왜 못 들은 척 했을까요? 다단계여서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래서 다단계 그러면은 무섭잖아요. 집안이 다 망한다 그러길래 아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애터미가 다단계여가지고 아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저도 알아보기로 했어요. 알아봐서 들어가 보니까 이성현 박사님 강의와 박항일 회장님 강의와 또한 많은 스폰서들이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현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괜찮네.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습니다. 저렇게 살면 욕은 안 먹겠네 라고 생각하고 다음엔 박강길 회장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기업 그러면 뭐예요? 이윤 창출이잖아요. 박강길 회장님의 목표 경영은 고객의 성공이랍니다. 그런 언어가 있을까요? 저는 감격이 없고 멋졌어요. 회장님이 보고 싶었어요. 어떤 분이신가 땡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스폰서님들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스폰서님들은 시스템 소득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스템 소득이 뭐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 어느 날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이런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공주의 오로 세미나. 지금 인원수보다 3배가 많은 그런 분들이 줄을 서 있고 많이들 웅성웅성하면서 재밌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꿈과 목표를 찾아서 다닐 때 저는 헬렐레 하면서 차를 마시고 넬렐레 하면서 놀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또 나를 반성을 했어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살까 노력을 안 했네. 3년이 다 죽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더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항길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이 저의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이 뭐냐고요? 잘 살고 사랑하며 배우고 공헌하는 삶이랍니다. 그 기준을 해서 저의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했는데 저의 인생 시나리오는 찌그러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나의 인생 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민원인들이 오면 그거 해소해주고